습관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나요? 새로운 해가 되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곤 합니다. 책을 꾸준히 읽겠다는 목표나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목표나 담배를 끊어보겠다는 목표가 대표적이죠. 어떤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을 버릇 혹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목표를 이루는데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은 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나쁜 습관은 쉽게 만들어집니다. 게다가 좋은 습관은 금방 사라지지만 나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정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했더니 그 행위로 인해 보상을 받으면 우리의 뇌에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그 보상을 다시 받기 위해 같은 상황일 때 똑같은 행위를 하도록 명령합니다. 이때 우리가 그 행위를 반복한다면 하나의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습관이 만들어지면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보상을 받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그 행위를 하게 되죠. 이 정도가 되면 동시에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다른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즉 습관은 적은 에너지와 시간으로 많은 일을 처리하는 꽤나 효율적인 행동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반복되는 일을 습관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습관이 만들어지는 데는 얼마나 반복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를 했을 때 어떤 보상을 받느냐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긴장되거나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손톱을 물어뜯었더니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다면 우리는 손톱을 물어뜯는 행위로 인해 진정이라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되면 진정하기 위해 또 손톱을 물어뜯게 되고 이것으로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식사 후에 담배를 피우는 것, 손톱이나 입술을 물어뜯는 것, 말끝마다 욕을 하는 것, 과식이나 폭식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나쁜 습관인데 이런 습관은 행위에 대한 보상이 확실하고 즉각적입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은 빨리 만들어지고 쉽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 꾸준하게 책을 읽는 것, 건강한 식단으로 챙겨 먹는 것, 매일 조금씩 부족한 공부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좋은 습관인데 이런 습관은 행위에 대한 보상을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좋은 습관은 들이는 것이 어렵고 들였다 하더라도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선 첫 목표를 소박하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원한다면 몇 킬로그램 빼기, 복근 만들기처럼 장기적인 목표 말고 꾸준히 출석하기, 10분 혹은 20분 이상 운동하기처럼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잡으면 습관을 들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목표를 달성했을 때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주는 것도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선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나쁜 습관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거나 행동 방식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하죠. 또 나쁜 습관을 덜 나쁜 습관으로 바꿔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다면 근처에 사탕이나 껌 같은 것을 둬서 손톱 대신 사탕이나 껌을 먹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방법을 습관 역전 훈련이라고 합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 나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믿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시도한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